아이들과 어른들이 8주간 함께했던 의정부 녹양동 꿈의 학교 수료식 현장에 정우선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옹기종기 모여 보냈던 즐거운 시간. 지난 9일은 의정부 녹양동 꿈의 학교 수료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무 사고 없이 이렇게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거를 알게 돼서 아이들이 너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어요. 아이들은 8주간의 시간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며 마지막 수업을 열정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게 끝나가지고 다음에 꿈의 학교 제2화까지도 계속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만남의 마음 열기, 마을 역사 탐방, 처음 접한 운동 경기 등 학교 밖 작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체험은 기쁨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녹양동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활동을 하면서 녹양동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고, 무엇보다 활동과 친구들 만나는 게 가장 즐거웠어요. 마을 어른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틀을 만들어 놓지 않음은 아이들이 꿈이 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건네주는 수료증 수여 시간 또한 사랑이 가득합니다. 학교에서 함께할 수 없는 다양한 정서 창의적 경험을 다양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해서 수고하신 선생님들께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드립니다. 마을에서 아이들이 잘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의 어른으로서 조력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요, 오늘 수료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녹양동 그곳이 알고 싶다. 아이들이 행복했던 8주간의 여정. 참 교육의 현장에서 복지TV 경계방송 정선입니다.